안녕하세요 여러분, 네모 아저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짜잔, 바로 스피닝 Z라는 페이퍼 블레이드를 접어볼 거예요. 자, Z기처럼 생겼는데 되게 잘 돌죠? 접는 방법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색종이를 청록색으로 3장을 준비했어요. 자, 3장으로 만들어 볼 건데요. 이 중에서 한 장을 먼저 꺼내서 가로, 세로, 대각선으로 접었다가 펴주세요. 자, 이렇게 가로, 세로, 대각선으로 정확하게 접어준 다음에는 4개의 꼭지점이 가운데에 오도록 모아서 접어주세요. 자, 이렇게 꼭지점을 모아 접어준 다음에 한 번 더 4개의 꼭지점이 가운데에 오도록 접어주세요. 자,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됐죠? 이걸 전부 펼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양쪽을 가운데로 모아서 접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안쪽을 이렇게 벌려서 접어주세요. 그리고 아래쪽 부분도 이렇게 벌려서 접어주시고, 그 다음에 요 틈을 벌려서 사각 주머니를 만들어 주시고요. 나머지 세 군데도 똑같이 사각 주머니를 만들어 주세요. 자, 그럼 이런 모양이 됐죠? 그 다음에는 요 한 겹을 이렇게 바깥쪽으로 접어주세요. 나머지 세 군데도 똑같이 한 겹을 바깥쪽으로 접어주세요.
자, 그럼 이런 모양이 됐죠? 그 다음에 이번에도 이 안쪽 겹들을 바깥쪽으로 이렇게 벌려서 접어주세요. 자, 이렇게 접은 거는 한쪽으로 치워두시고요. 색종이 한 장을 더 준비해서 이번엔 뒤집어서 가로, 세로, 대각선으로 접었다가 펴주세요. 자, 이렇게 접었다 편 다음에 네 개의 꼭지점이 가운데에 모이도록 접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뒤집어서 이번에도 네 개의 꼭지점이 가운데에 모이도록 접어주세요. 자, 그럼 이런 모양이 됐죠? 그 다음에 한 번 더 뒤집어서 이번에도 네 개의 꼭지점이 가운데에 모이도록 접어주세요. 자, 그럼 이런 모양이 됐죠? 이게 코어인데 뒤집어서 이렇게 비스듬히 돌려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두 개만 접어줄 거예요. 이렇게 아래쪽 두 개만 요 안쪽을 이렇게 바깥쪽으로 접어주세요. 자, 이런 모양이 되게 접어주시고 미리 접었던 이 프레임 있죠? 이 프레임에다가 집어넣을 건데요. 자, 이렇게 접었던 부분이 아래쪽으로 오도록 이렇게 맞춰서 집어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아래쪽만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프레임 코어가 됐고요. 자, 이 모양에서 이 겉에 부분을 이렇게 덮어주시고, 그리고 이 윗부분만, 이 윗부분만 이 부분을 이렇게 넘겨서 이 위쪽 모서리가 이 가운데 선에 만나도록 이렇게 비스듬히 접어주세요. 이렇게 접어서 원래대로 넘기면은, 자, 이렇게 뾰족한 모양이 되죠? 반대쪽도 여기 이렇게 넘겨서 요 모서리가 요 가운데 선에 만나도록 비스듬히 접어준 다음에 원래대로 넘기면은, 자, 이렇게 제트기처럼 뾰족한 윗부분이 완성됐고요. 자, 그 다음에 요 옆부분을 이렇게 덮어줄게요. 아래쪽도 덮어주고, 자, 이렇게 덮어주신 다음에 이번에는 요 옆부분을, 요 옆부분 중심선 있죠? 요 중심선에 만나도록 요 바깥쪽 선이 요 중심선에 만나도록 옆부분을 접어줍니다. 자, 이렇게 접어주고요. 그 다음에 요 한장 부분도 똑같이 비스듬히 접어줍니다. 자, 요런 모양이 되게요. 그리고 반대쪽도 똑같이 비스듬히 접어주고, 아래쪽도 비스듬히 접어줍니다. 자, 이렇게 접은 다음에 이 양쪽으로 이렇게 벌려주세요. 이런 모양이 되게 벌려주시고요. 자, 이번엔 아래쪽이에요. 이 아래쪽 부분을, 요 부분을 이렇게 요 가운데 선에 만나도록 접어주시고요. 요 아래쪽 끝도 요 가운데 선에 만나도록 접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아래로 이렇게 넘겨서 이런 모양을 만들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요 날개 부분 옆부분을 이렇게 위로 올려 접었다가 다시 펼쳐서 여기 뒤쪽 틈 안으로 집어넣어주세요. 틈 안으로 쏙 집어넣어줍니다. 이런 모양이 되게요. 반대쪽도 이 부분을 이렇게 올려 접었다가 다시 내려 접어서 요 안쪽으로 쏙 집어넣어 줍니다. 자, 그럼 이런 모양이 됐죠? 그 다음에 요 아래쪽 부분, 아래쪽 부분도 요 가장자리가 요 가운데까지 오도록 이렇게 한번 접었다가 펼쳐서 요 뒤쪽으로, 요 안쪽 틈 안으로 쏙 집어넣어 줍니다. 자, 반대쪽도요.
요 안쪽 틈으로 쏙 집어넣어 줍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요 윗부분은 요 두 겹을 한꺼번에 이렇게 접어주세요. 반대쪽도 두 겹을 한꺼번에 접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아래쪽은 이 부분을 여기 안쪽으로 집어넣을 거예요. 요 안쪽으로 집어넣었습니다. 자, 반대쪽을 잘 보세요. 여기 요 코어의 틈 안쪽으로 집어넣을 거예요. 자, 이렇게 집어넣어서 프레임 코어의 완성 형태가 됐고요. 여기다가 그립만 접어서 끼워 넣으면 되겠죠? 그립을 접기 위해서 색종 현장을 더 준비해서 가로, 세로, 대각선으로 접었다 펴주시고요. 자, 그립은 여지껏 접었던 페이퍼 블레이드들이랑 똑같으니까 영상을 굳이 안 보고 접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접은 자국을 만들어주고 네 개의 꼭지점이 가운데 만나진 않고 조금 띄어지게끔 요만큼 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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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조금 띄워지게끔 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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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네 개의 꼭지점이 가운데에서 조금 띄어지게끔 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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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고
자, 이렇게 접은 걸 뒤집어서 모서리끼리 모아서 자, 이런 삼각 주머니 모양을 만들어준 다음에 이걸 끼워줍니다. 아까 만들었던 프레임 코어 안에다가 이렇게 끼워주고 자, 어때요? 멋진 스피닝 제트 특수형 페이퍼 블레이드가 완성됐죠? 여러분들도 재밌게 따라 접을 수 있었나요? 재밌게 따라 접으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꾹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쉽고 재밌는 만들기나 종이접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